세라핌은 5번 정도 봤는데 공연을 참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카자 때문에 솔직히 간 건 맞죠? 공연을 보면서 허윤진 공연에서 자기 역할을 잘 소화해내는 느낌이라 공연이 끝나고 검색을 할 정도로 구글미가 느껴졌던 분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배우 강소라의 피지컬의 얼굴이랑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공연 보면은 모델이 춤이나 퍼포먼스를 하는 느낌이 들었고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은 배우 하지연씨의 느낌이 있거든요. 눈매랑 눈썹 근데 어딘가 모르게 에이핑크의 오하영씨의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오하영 씨는 그 당시 제가 이란 미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미백이 된 이라크 미녀의 느낌? 얼굴에 보자기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다니면은 왠지 그 경유나 뭐 휘발유를 팔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주유수미가 상으로는 신부화장을 상당히 잘한 사색시 같은 부엉이의 느낌이 있었고 왜냐면 이 눈코가 실제로 보면은 몰려있는 느낌이 있고 눈이 큰 반면에 코가 생각보다 부엉이처럼 작은 느낌이라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아이돌을 보면은 부엉이과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에스파의 닝닝 닝닝은 레이저가 튀어나가는 그런 부엉인데 요분은 새색시 부엉이 느낌이었던 것 같고 얼굴이 온탕인지 냉탕인지 그 얼굴이 상당히 온입니다. 아이돌도 보고 배우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아이돌 같은 경우는 온인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화면상에서는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냉일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보게 되면은 잘 웃어주시고 인사 잘해주시기 때문에 온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배우 같은 경우는 얼굴 자체가 피곤해 보이고 지쳐있는 느낌? 한마디로 표정을 보면은 아이돌 같은 경우는 밥을 먹고 나온 평화로운 표정이라고 하면은 배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 떨어진 표정? 예, 이마트에서 쇼핑 마지막에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그 줄 서 있는 표정?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게 배우분들이 많이 있고 이번 보고 놀랬던 거는 기럭지죠. 공연할 때 모델 한 분이 춤을 추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느낌이고 공연을 보고 있으면은 기럭지가 좋다 보니까 시원시원합니다. 에어컨을 나한테만 쐬는 느낌의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워낙 팔다리가 길다 보니까 예, 춤추고 있는 김채원 볼이나 머리 같은 데가 맞을 것 같을까 봐 조마조마했던 게 생각이 나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막 춤추면은 시원했다가 덥잖아요. 짜증나고 그냥 한마디로 아, 저 병신 술 먹었나 집에다 들어가지 뭘 저기서 저러고 있나 뭐 이런 르세라핌은 먼 거리에서는 이분이랑 카지아가 눈에 띕니다. 예전에 아이돌 그룹 보면은 키가 큰 멤버들이 항상 위에서 병풍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예, 투명인간 역할이나 뭐 동수 역할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저런 애가 멤버들 중에 있었나? 없어도 딱히 그 그룹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아이돌은 키 큰 멤버들이 더 두각이 나타나고 춤도 상당히 잘 춘다는 느낌이 이번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이번에 실물 이목 꾸미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피부는 공연 때 보기는 했는데 팔다리랑 목 주변이 하얀 걸 봐서는 상주 중에서는 동상 정도의 하얀이고 눈은 화면보다 확실히 실물이 훨씬 더 몰려있는 느낌? 조만간 눈이 합체가 되지 않나 눈과 눈 사이에 자를 하나 대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목은 다른 아이돌에 비해서 짧은 건지 아니면 거북목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목이 다소 짧은 느낌이라 얼굴에서 목까지 가는 부분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라 얼굴 보고 있으면 보일러 킨 느낌? 예, 이분의 얼굴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기럭지가 상당히 좋은 이라크 부엉이? 예, 키는 추정으로 한 173 정도?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제가 177인데 저하고 눈의 위치가 비슷비슷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멤버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비율도 상당히 좋은 느낌? 실제로 보면은 아이돌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모델 같다는 느낌이 들죠. 예, 연예인 후광효과나 싸대기 효과가 있나 하면은 제가 볼 당시에는 아직까지 미흡하긴 한데 근데 이런 피지컬을 가진 분들이 카메라 마사지만 제대로 받으면은 뭐 환골 탈 때 하죠. 예전에 그 배우 강소라 씨도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볼 당시에는 싸대기 정도 아니고 한 빡빡 에이미가 느껴졌던 분이고 예, 실사 후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사이즈는 주변 여성의 얼굴 사이즈 정도인 것 같고 상체는 쇼핑백의 큰 중자 정도 간절기 잠바 정도 하나 사면 주는 쇼핑백 정도의 66은 아니고 55에서 669 57 사이즈 정도인 것 같고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본 적이 있나 하면은 예, 모터쇼나 야구장 가면 그 치어리더 분들 있잖아요. 예, 기럭지가
시원시원한 느낌이라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점은 공연은 제가 실물 볼 때 춤이 시원시원하고 파워풀한 느낌? 맨 앞에서 구경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번 춤추 다 발로 아구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항상 볼따기에 엑스카디버 자세를 하고 공연을 갈라봐시는 게 좋지 않나. 연예에 대한 포스가 초반에 이런 분들이 살짝 약한 맛은 있어요. 근데 이런 피지컬 좋은 분들이 연예인물을 먹다 보면은 막강의 피지컬, 코리아 메이커, 코메, 나사도 인정한 또 우리나라 또 성형, 의술이란 말보다는 이제 전 기술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기술의 혁신이라고 해야 되나? 특이한 거는 연예인들이 성형하면은 상당히 그런 기술들이 잘 먹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기술들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밭을 갈듯이 그냥 갈아 엎어야 되나 봐. 하나뿐인 목숨도 또 걸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 코 했는데 사장님 어때 하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너 그거 한 거야? 안 한 것 같은데? 너 옛날이 좀 난 것 같은데 잘못된 거 아니냐? 안주거리잖아요. 실물 후기 방정식에 대입해 때는 뭐 화제성은 뭐 르세라핀 팀 내에서는 뭐 쏘쏘 정도인 것 같고 피지컬은 모델급 피지컬. 비율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 춤을 출 때 발로 악셀을 밟고 있다는 느낌? 내일은 몰라. 일단 발 밟아, 요런 밟았을 때 분위기는 크게 나온 거는 없는데 뭐 추후에 보게 되면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추후에 봤을 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하얀 이라크 미녀? 석유 미녀? 뭐 만수르 미녀? 표정 같은 경우는 부엉이가 부엉부엉하는 표정? 고양 볼 때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춤을 추는 걸 보면은 철권에서 여성 캐릭터가 싸우는 느낌? 허윤진? 연예인이 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끝으로 르세라핌 허윤진을 본 한줄 오기는 부엉부엉!